세태 선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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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랜만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DRX 2군의 미드를 맡고 있는 세탭 송경진이라고 합니다. 네, LCK 1군 경기 전 경기 POG 레전드기로 네. 출전 전 경기 POG. 네. 자, 우리 세탭 선수 오늘 사실 경기가 아지르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043 네. 저희 막 충북 아지르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CS 엄청나게 챙겨주면서 말했거든요. 좀 다소 중간에 불안하진 않았습니까? 제가 그 미드 쪽에서 실수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짝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었는데 되게 저희 팀원들이 다 되게 잘해줘가지고 좀 버스 탄 것 같습니다. 오, 앞서 근데 버스라고 하기에는 바론 그거 못 뺏었으면 DRX가 기회는 없었거든요. 그 바론 스틸 할 때 그 장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그때 오공이 스마이트 쓰는 장면이 딱 보여가지고 7천쯤에 그래서 바로 현민이 형한테 바로 탈 받고 바로 가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운 좋게 좀 뺏었던 것 같습니다. 오. 그러면서 DRX가 이제 장로 한타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의 11일 아이템을 보면 정말 괴랄했어요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자꾸 그 옵젝 대치를 하고 있는데 미니언에서 갑자기 분멸을 계속 튕겨오는 거예요. 보니까 자꾸 반피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정면 한타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사이드에서 포지션 잡으면서 한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마지막 장로 싸움에서는 정면 한타를 했어야 됐는데 그 한타를 하면서 좀 언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셨을까요? 제가 장로 2000 때 정글 선수한테 계속 장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장로 먹었을 때 딱 뭔가 이기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화면에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잡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많이 생존한 팀에서 용을 먹고 있었는데 바론이 없어져 있다 리플레이 보고 나니까 네. 아 그럼 바론을 DRX가 가져갔구나 라는 이런 추론이라는 걸 저희가 하잖아요.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네. 근데 지금 그 추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세태 선수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오른쪽에 걸려있는 바지를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추론으로 혹시 바지를 벗고 게임하게 하는가라는 킹리전 가심을 우리 가족분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. 예. 저건 바지요? 예, 입고 있나요?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지는 누구 바지인 거죠, 혹시? 누구 건가요? 예, 저 바지. 저건 제 거 아니고. 네. 솔직히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. 다행히 네. 저건 세탭 선수의 바지가 아니라고 합니다, 여러분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DRX가 정말 오늘 중요한 매치였잖아요. 14승끼리의 대결이었고 동일한 승수였었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나서 뭐 코치님이라든지 선수들끼리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각오 같은 건 좀 없었을까요? 솔직히 어제 월요일 경기에서 졌을 때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는데 그래도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잘해보자 하면서 해서 좀 멘탈 되게 잘 잡고 이긴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경기 펼친 이후에 다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좋은 승리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. 세탭 선수가 그동안 조금 뭐 결정하는 경기들이 있으면서 많은 팬분들이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제 계속 안 나오게 된 이유는 좀 챔프풍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출전하면서 DRX가 우승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세태 선수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세태 선수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더욱더 멋진 활약하고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있는 바지 주인 좀 꼭 부탁드릴게요. 찾아주시기를. 네,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